택배 기사 아저씨들한테 승강기 사용료 내라고 하는 어? 세종시 아파트. 야, 이건 아니, 좀. 자기네들이 택배 시켜서. 아니, 근데 아파트 사는 입장으로 솔직히 이 얘기는 하고 싶어. 출근 시간 같은 때에, 아까 엘리베이터를 그냥 아예 전세 내고 쓰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다 딱 차를 대놓고 구르마 갔다가 계속 눌러놓고, 뭔지 알지? 그렇게 해갖고 맞아. 엘베 하나를 자체를 통으로 쓰는 그런 맞아. 택배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게 다 아파트 주민들 거라서. 그니까.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일단 안 하니까 그거를. 간혹 퇴근 시간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아까 세종시 살기 좋은 도시 2위인가 하지 않은? 아니, 세종시는 없었어. 아니야, 있었어. 2위인가 그래서 내가 웬 세종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가 이런. 그쵸, 있었죠, 아까. 없었어, 세종시. 있었어, 그치? 없었다니까. 2위였대잖아, 진짜? 내가 그래서 웬저 아래가 세종시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 아, 있네, 세종시. 근데 저런 깐깐함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된 건가? 근데 세종 사는 사람들은 저기라던데, 그 주말 되면 서울 쪽으로 그냥 올라온다던데? 할게 없어서. 놀거 없고 할거 없어서 그렇게 한대요. 공무원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전하지, 키키. 아, 오히려. 그렇지. 아무튼 뭐야? 여심을 사로잡는 존잘 스포츠 선수들. 배구 선수구만. 여준석, 키 2m. 2002년생? 애기. 와, 뭐야, 누구야? 어이, 문신이. 정승원, 축구, 야구, 이정후. 배구 선수들이 갑이긴 해, 진짜. 우와, 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문성민. 윤태훈 승. 현대카드 부회장이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의미심장한 짤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사과잖아. 러블리 애플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애플페이가 곧 연동이 돼서 쓸 것이다. 에? 저기 애플페이를 암시하는 거지. 어째서? 아, 그런 얘기 많았었어. 아, 현대카드랑 이제 뭔가 할 거라고 이런 얘기가 같이. 많았었어. 이말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약간 좀, 그, 일론 머스크 따라 하는 것 같아. 요즘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병, 당뇨. 그러니까 나도 지금 당뇨 같아, 지금. 당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이유가, 그, 췌장이 십창 낫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에서도 우리나라 그, 종특이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특이, 이제 뭐 몽고 반점 나고 약간 좀 한국인들의 특이 있잖아, 그 유전자 특이. 근데 췌장이 진짜 안 좋대. 약하대? 그래서 당뇨가 존나 잘 걸린대. 왜냐면 미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초콜릿 존나 처먹잖아. 그치. 피자, 치킨, 뭐 초콜릿, 뭐 도넛 존나 처먹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당뇨가 많이 안 걸려. 우리나라 당뇨의 왕국인 게이 췌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래. 근데 20대들이 이제 당뇨가 많이 걸린다는 거야. 배터리 있네. 198에 90, 우와. 아, 88kg 전년에요. 스포츠 스타네. 너무 이쁘다, 근데. 겔가돗 느낌 나네. 와, 진짜 원더우먼. 이쁜데? 배구 선수라고 하네. 배구 선수. 우와. 어머, 너무 이쁜데? 튀르키예 배구 선수구나.
우와 근데 98키? 대박. 남친. 그 남친은 키가 몇일? 뭐 에? 2m가 되겠지. 한 2m 정도 되겠지. 농구 선수 2m 10이네. 남친은. 미쳤다. 2m. 와. 여자들 항상 그런 거 같아. 죽어도 키 작은 남자는 고르지 않는 거야. 내가 키가 커. 그럼 나보다 더 큰 남자를 고르는 거고. 결국은 그런 거 같아. 내가 작아. 작아도 나보다 커야 되고. 작으면은 작아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완전 키장남은 진짜. 근데 키 작은 여자로서 뭐가 있냐면 웬만하면 다 커 보여. 그래서 기대치가 있거나 그건 아니야. 키 큰 남자 그렇구만. 고르진 않아. 난 그런 거 같아. 왜 대부분 커 보이잖아 나한테는. 이대호 선수 지금 이제 은퇴했잖아. 근데 집이 미쳤더만. 궁궐이야 궁궐. 완전 드라마 세트장 같았고. 진짜 너무 이쁘다. 대리석에다가 완전 화이트에다가 집에 일단 이런 기둥 하나 있으면 존나 잘 사는 거임. 이 의자도 존나 몇 천만짜리 의자잖아. 이거 유명하잖아. 멋있다. LCT예요 저기? 어디예요? LCT도 급이 있는 것 같아. 집안을 뭘로 채우느냐. 그렇겠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집안을 뭘로 채우느냐가 진짜 클래스가 나뉘는 거 아닐까? 양문형 냉장고에다가. 와. 미쳤다. 다이닝룸. 멋있다. 식탁 돌았다. 진짜. 우와. 야. 완벽한 가죽이다. 보통 이제 보통 식탁은 이제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피자 한두 판만 시켜도 면적 꽤나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야 완전 그 타원형으로 돼 있는 다이닝 식탁이 미쳤네. 트로피 박물관. 진짜 대단하다. 클래스 미쳤네. 응. 근데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 확실히 연예인들이랑 스포츠스타랑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진 크게 있고 막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좀 있고 그러면은 자기애가 너무 넘쳐서 재수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 맞아 맞아 좀. 예를 들면 이제 그 약간 이태곤 같은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 프라이드 되게 넘치는 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대중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잡벅 기질인데. 근데 스포츠스타는 자기 사진이 크게 걸려져 있건 뭐가 있건 이걸 굉장히 명예로 생각, 아너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진짜로. 그치. 야 지린다. 멜베 앞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네. 그 와중에 정준호 개 늙었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거의 할배 느낌 날라 그러는데? 살을 빼줬나 왜 이렇게 좀. 여자 여행 유튜버 외모 온탑. 피부가 좋으시네. 확실히 이런 수수한 외모가 왜 유튜브에서 잘 먹히는 듯. 애기같이 생겼는데 이게 혼자 다니고 하니까 좀 대단하다.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는 여행 유튜브를 잘 안 봐 사실은. 되게 귀엽게 생겼네. 젠젠바리. 피부가 개 좋음. 귀염귀염해서 외국인들이 친절하게 말도 잘 걸어주고 러시아도 잘한다고. 와 그런 러시아어도 그렇게 진짜 멋있다. 여행 유튜버 특 진짜 뭔가 성격이 개 독립적이야. 그치.
혼자서 되게 똘똘하게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느낌이 그치, 되게 그치. 강하더라. 여행 유튜버들이. 되게 계획적이야. 맞아. 성격이 다 여행 유튜버들 MBTI 다 똑같을 것 같아 뭔가 느낌. 일단 J. 와, 대나무 야무지게 먹네. 얘네도 멸종위기인데 중국에서 얘네들을 약간 좀 그 애지중지하잖아. 중국의 약간 뭐 문화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진돗개 보호하듯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이 왜 멸종위기냐면은 존나 케어 잘해줘. 대나무 무지하게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 하루 종일 일과가 그냥 대나무 쳐먹고 낮잠 자고 늘어지게 자는 것 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이 성욕이 없어. 서로 짝짓기를 안 해. 짝짓기 시켜주려고 판다 갔다가 이제 그 저 영상 야동 그런 거 막 보여줘. 성욕 생기라고. 그런데도 번식을 못해. 남자 연예인 여자 버전. 나 이거 보고 되게 재밌더라. 어머. 박보검 진짜 이쁜 것 같아. 박보검은 생긴 게 진짜. 와. 솔직히 이렇게 생겨서 그 딱히 크게 보정 안 한 느낌? 여자 와. 버전 보통 이렇게 하면은 보정 많이 하는데 박보검 진짜 개 이쁜 얼굴이야. 진짜. 이동욱. 외국 여자 같다. 러시아. 그리고 이동욱 자체가 유전자 검사했는데 러시아 피 섞여 있었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상 중에 이제 그 모계였나? 모계 아마 저 러시아 쪽 혈통이 있었다 그러더만. 존나 감사한 거지. 송강. 이쁜데? 송강은 그냥 이런 여자 연예인 있어. 여자 배우가 있다 그러면은 있을 것 같아 뭔가.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죠? 있어. 저. 딱 저 느낌이. 확실히 요즘 미남형이 약간 여성스러워졌어. 피부 하얗고. 그러네. 예전에 남자상은 좀 선이 굵직굵직하고 턱선이 딱 살아 있으며. 장동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차은우. 차은우는 좀 안 어울려. 왜냐면 차은우가 요즘 이쁜 남자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꽉 찬 오각형 느낌이야. 턱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잖아. 약간 남성스러움이 있어. 그렇더라. 턱선을 보면은 차은우가 이쁘게 생겼다라고 하긴 하지만 막상 여장시키면 안 어울려. 맞아. 얼굴이 남자가 남상이라서. 하얘서 이뻐 보이는 거지. 맞아. 잘생긴 거야 진짜로. 차은우가 넘사야 넘사. 006. 공연은 그냥 남자야. 그냥 딱딱 여장한 남자 느낌 날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 남자답게 생긴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뭐 이렇게 저게 해도 안 돼. 여장 시켜도 안 어울려. 여기는 좀 잘 어울리네. 오, 김수현. 김수현은 좀 느낌 있네. 서강준. 눈이 완전 서강준이네. 난 구혜선인 줄 알았어. 나도 구혜선인 줄. 어머, 누구죠? B. 어머. 근데 이것도 딱 여장 남자 느낌이야. 그래, 눈썹도 그렇고. 저기 주지훈. 그러니까 여장이 안 어울려야 진짜 좀 약간 남성미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종석. 원빈. 어머. 원빈은 진짜 아니잖아, 그지? 여장해놓으니까 되게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원빈이 갑이라는 거야. 정우성.
잘 어울린다. 저기 그 누구냐? 정혜인. 아, 정혜인. 정혜인은 진짜 잘 어울린다. 어, 아나운서 같아. 어. 유재석. 보험 아줌마 같아. 뭔가 아파트 그 부녀회장 느낌 나네. 어. 마동석.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맞아, 여자. 맞아. 어, 그 느낌 드네. 진성규는 진짜 와. 이건 진짜 뭔가 기괴한데 나는. 어. 중국 여자 닮았다. 아시아계 그 저기 미국인인데 어, 중국. 맞아, 중국 혈통. 강호도. 이런 여자 있을 것 같아. 김종국. 박진영은 진짜 와. 약간 아시아계 미국인인데 포르노 배우야. 약간 그 느낌 드네. 아니 필리핀계. 필리핀계. 어, 필리핀. 어. 어머 누구야? 나. 이건 이쁘거든? 얘는? 아니 댓글이 이쁜... 미친 새끼들 아니야? 2년 걸린 아니 씨발 댓글 족같네 진짜. 아니 내가 여장하니까 존나 걸레화 시켜 애들이. 미친 새끼들이. 어? 박화영 그 느낌 맞아 맞아. 나도 약간 맞아. 빌 게이츠가 갤럭시 폴드 3 쓰다가 폴드 4로 갔대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재용이 선물해줬대. 나 화장실 갔다 왔어. 어 갔다 와. 이재용이 선물해줬대요. 저렇게 악착같이 모아야 부자가 되는겨. 알파카. 어? 일마가 왜 여깄노? 이 몽졸한 거 봐. 씨발년. 진짜. 이 존나 옹졸하네. 아니, 근데 지하차장에 왜 있어? 알파카가? 이거 애완용이야? 아, 반려동물이구나, 알파카가. 아이씨 입 개 옹졸하네. 짐 캐리 아저씨 같노. 요즘 크루즈선 스위트룸이라고 하는데 얼마야? 8박인데 700만원이래. 1박에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저런 거 커뮤니티 올라오면 특이잖아. 어. 아이 씨발 저걸 누가 저 돈 주고 가. 아 그 사세 느낌 나는데 이게 대박인 게 이 코스 자체는 이 프로모션이 딜이네. 모든 레스토랑에서 무제한 식사 무료.
자리 우선 배정, 레스토랑, 무료 과일, 맥주 무제한, 수화물 도착 최우선 배송, 무료 고속 와이파이 제공. 투숙객은 크루즈 내부에서 직원에게 팁을 제공할 필요도 없음. 가장 빠른 체크인, 전용 집사 배정. 이거 진짜 괜찮은 듯? 인당 700만원이라고 함. 솔직하게 진짜 괜찮은데 나는 안 갈 듯. 내가 700만원이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은 필리핀이나 태국 갈 듯? 가서 한 달 있다 오는 게 낫지. 네, 거기서 한 달 있다 오는 게 낫지, 저 돈으로. 어쨌건 한정돼 있는 공간이잖아. 그리고 그 레스토랑도 하루 이틀이면 개질릴 듯? 왜냐면 메뉴가 한정돼 있잖아. 양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이거저거 먹고 싶은데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 밖에 나가면 무조건 바다야, 망망대해야. 700만원 개해받아. 아니 그도 그럴만한 게 안 가봤으면 말을 마라. 개좀. 아니 좋기야 좋겠지. 근데 솔직히 여행은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아니 가면 뭐 스파도 하고 좋은 뷰도 보고 뭐 좋겠지. 근데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몇 바트인가 뭐 주면은 뭐 그 미용실 같은 데도 막 이렇게 뭐 발 마사지도 해주고 조격도 시켜주고 귀도 파주고 그냥 모든 케어를 다 해주더만. 그게 몇만 원 안 하던데? 깜짝 놀랐어. 만 원 주니까 막 초호화 서비스를 해주더만. 아 유튜브에 있어 실제로. 유튜브에 있어. 대한항공 로고 리뉴얼 한다네. 맞아, 바뀌긴 해야 돼. 대한항공이 원래 이랬는데 점점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 최근 출원한 상표가 이거 되게 별론데. 이름이 대한이 들어가니까 뭔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이게 이거 뭐라 그러지? 팔극 뭐 태극 태극문이요. 이걸 꼭 가지고 가는구나. 이걸 아싸리 검은색으로 가져가거나 약간 은색이면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색깔이 약간 네이비라서 좀 되게 별로네. 아니면 뒤에 배경을 좀 이렇게 넣어주던가. 한국인이 명품 소비 세계 1위래. 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가 존나 양극화돼서 그래. 그리고 코인 벼락 부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아갖고 진짜 인생에 몇 안 되는 기회를 한 번을 잡은 거지. 그 코인으로 벼락 부자 된 사람들. 뭐 몇백억씩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개 많아졌잖아. 세금 하나 안 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차도 사고 또 입는 것도 바뀌고. 소비가 참 양극화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은 좀 더 아끼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쓰는 거지. 근데 나는 제일 돈 아까운 게 명품 같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차라리 슈퍼카가 더 나은 듯? 진짜로? 명품 진짜 이해 안 가. 아직까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명품도 잘 사면은 리셀가 미쳤더만요. 그거 특히 시계 쪽이 돌았던데. 2세트에 15,000원이라고? 이거는 혜자인데? 이건 혜자야. 창렬 아님. 봐봐, 다 혜자라 그러잖아. 왜 저게 창렬인지 모르겠네, 나도. 똥구멍 냄새, 이게 뭐야? 조회수도, 뭐야? 여자 똥구멍 냄새는 대략 6가지 타입으로, 뭐야, 씨발, 그 병신. 아 진짜 이거 뭔가 글로 사람 추행하는 느낌이야. 통매운 고소하고 싶을 정도의 글인데? 개더러운데? 글이? 땀똥은 뭐야, 땀똥? 습한... 재래식 화장실. 방사능 폐기장 똥. 야 이건 진짜 신안도의 모든 홍어를 코속에다 널어놓고 똥으로 삭힌 냄새. 똥구멍을 차라리 도려내는 게 나을 것이다. 한번 맡으면 아무리 비위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토한다. 개더럽다. 여자의 똥구멍 냄새를 갖다가 글로 이렇게 써놓는 새끼는 참 사람이 아니네. 들어. 매니아층 탄탄하고 견고한 이 라면. 멸치 칼국수. 진짜 노이에. 근데 이거 칼로리가 낮은 편이래, 다른 거에 비해서. 아, 그치. 340칼로리면 한 60칼로리 정도 낮네. 670 정도 낮네. 진짜. 난 진짜 이해 못하겠어. 뭔 맛으로 먹어? 은근 맛있다고? 나도 가끔, 그러니까 계속 사놓고 쟁여놓고 먹을 정도 아니지만. 나는 이딴 거 먹느니 카레면 먹을 듯. 카레면? 카레라면. 그것도. 근데 요즘 없었던데 잘. 한때 엄청. 진짜 그... 별로다. 저거 먹어보긴 했어? 먹어봤지. 카레라면. 뭐야 이거? 아들이 갑자기 좀 이상해졌구나. 아빠 죄송해요. 너가 왜 미안해. 9개월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구나. 등교 거부 증상. 금쪽이구나. 금쪽이. 아빠 혼자 키우나 보다. 와. 안 씻어 심지어? 그러니까 애 새끼가 완전히 탈선했네. 뭐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얼굴 주변이랑 목 주위에 여드름 같은 게 존나 많이 나 있다고. 씻지 않아서 아이고, 거기다가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와이프를 먼저 떠나보냈구나. 옆에 저희 딸아이도 있었는데 엄마가 안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딸은 상처가 1도 없었다. 아이고야. 아내 혼자 갔구나. 남자 저기 아빠 혼자 키워야 되잖아. 이때에 비해서 얼굴 많이 가셨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못다한 약속, 함께했던 장소, 어디를 가도 엄마가 보인다. 아하, 사연이 있었구나. 아빠한테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해? 외상후 스트레스 같아. 그치. 저게 진짜 PTSD, PTSD지. 아이고. 야. 진짜. 미쳤다, 진짜. 뺑소니가 억울하다는 이근대위. 맞아, 뭐 있던데. 이근대위님이 또 뭔가 뭔가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 되게 그냥 어그로가 존나 많아. 시즌별로 있어. 갑자기 한 시즌. 근데 좋진 않아. 왜냐면 이게 이근 아저씨한테 좋을 건 아니야. 왜냐면 조회수가 그만큼 잘 나온 것도 아니거든. 이거는 좀 시원했던 것 같아. 우크라이나에 뭐하러 갔냐고 하면서 악플 452건. 이제 이거 이때 약간 내가 그 드립을 했는데 유사 수컷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약자를 돕거나 이런 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한 게 이제 불법일지언정 가서 이제 참전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뭐 그런 좋은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솔직히. 법보다도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난 조금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이제 이 이근이라는 사람을 범죄자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댓글 악플 달았던 사람들한테 죄다 고소해 버렸네. 쪼잔한 새끼래. 이건 왜 욕하는 거임? 목숨 걸고 전장에 직접 가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댓글로 푸틴 욕하는 게 더 숭고하고 정의롭기 때문이지 않을까? 비꼬는 거네. 그치, 이거. 호불호가 확실히 있네.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네. 나는 상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근데 최근에 이번에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나 봐. 너 알아?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자세히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뭐 제목만 봤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났는데 별도 구조 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게 이제 그 뺑소니가 되는 건데. 뺑소니가 억까라는 이야기야.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다 빠졌네. 중앙선을 좀 넘어갔는데 중침을 했다. 중침을 했는데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 어떤 상황이었을라나 궁금하네. 그러니까 중침을 하고 어디 가게라든지 들어가려면은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그 유턴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제 뭔가 신호 위반하고 이제 온 그 앞에 또 신호가 있었겠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 맞는데. 근데 너무 이제 이근이 혼자서 이렇게 해놓고 뭔가 튄 것처럼만 돌아가는 게 억울하다는 거구나. 뭔가 좀 트러블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 뭔가. 그러게. 느낌이.
아, 응? 게이 커플이야. 근데 게이 커플끼리 자기라는 호칭보단 남자친구라고 하는 게 존나 웃기네. 어. 서로 남자친구인 거잖아, 그러면. 그치. 아 이거 너무 잔인 너무 잔인해. 뭔데? 벽돌로 사람 대가리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큰 벽돌로 계속 찍어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더만. 너무 길어. 지랄을 한다. 마이클 잭슨 36년 전 안무. 그치. 아 진짜 팝의 황제라고 불렸잖아. 그 수식어에 맞게끔 한 시대 아이콘이었지. 미쳤다 진짜 마이클 잭슨. 올타임 넘버원 맞아. 진짜 고트 맞아. 마이클 잭슨 고트 맞지. 영향력 고트. 메시 vs 마이클 잭슨? 분야가 달라서 근데. 어 근데 뭔가 되게 재밌다 이거는. 논제가 되게 재밌다. 메시 vs 마이클 잭슨? 분야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메시야. 왜? 왜냐면 마이클 잭슨 죽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 한 시대를 저 획을 그은 그런 맞아. 그 사람은 죽고 나서 나중에 후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주거든. 지금 우리는 아직 메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메시가 나중에 펠레나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치는 거지. 벌써 그 펠레랑 마라도나를 뛰어넘었는데도. 후세대에서 메시는 거의 신이 될걸? 내가 봤을 땐 그래. 진짜 신급으로 추앙받을 거. 왜냐면 마라도나도 봐봐봐. 나폴리에서 뛸 때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마라도나라는 그 종교가 있어. 마라도나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니까. 아직도 있어. 나폴리에서는 그만큼 그 한 시대를 풍미한 그 정말 그 영웅이지 영웅. 어 메시는 어떻겠냐고. 그러네. 미치는 거지 메시는. 기대할 만하다. 기대가 그치, 그치. 더 된다. 어. 어. 이게 뭐야? 응우엔 월급이라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이제 우리나라 그 저 와가지고 근데 아. 이게 오리 발골라는 거. 통다리 발골. 그러니까 그 발골이라는 게 저기 이제 닭발 같은 거 순살 만드는데. 그 기구가 있어. 근데 그거를 되게 빨리빨리 하고 한 개당 300원씩 우리 받아가지고 월급 780만원. 와. 아 월급 780만원이야. 연봉 7,800. 와. 받을만해. 그거 어떻게 해 솔직히. 귀찮아서. 단순 방목 작업은 외국인 노동자가 최고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근데 뭐 유두 노출이나 이런 거 없었잖아. 어, 등만 나오긴 했지. 어. 애기 진짜 귀엽네. 아 진짜 귀엽다.
유재석이 방송에서 춤 필사적으로 추던 춤 그거잖아. 저 뭐야 그 뭐 그거 요리 보고 이런 거. 어 뒤로 간 그 뒤로 가면서 추는 거. 아 그럼 박수홍이구나. 아 그 있잖아 그 이렇게. 어 그 맞아. 요리 보고 요저리 보고 하면 그 둘리. 아 메뚜기 춤도 있고. 어. 원자력 발전소를 강남에다 짓는다는 이 상상이 왜 합리적인가? 풍수한 수자원, 한강이 있어서 유리하고 송전 비용 대폭 절감. 송전 과정에 낭비된 전력 절약. 사회 갈등 비용 대폭 감소. 서울 근교 일자리 창출 효과. 따뜻한 온배수로 한강 어종 자원 풍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와 원전 관련 원전 기술 보유 홍보 효과. 원전 폐열로 값싼 지역 난방 가능. 친환경이고 안전하다고 늘 침 튀긴 놈들 가운데서도 서울에 지어야 한다는 놈은 없다. 어 발상의 전환이네. 미친 소리죠. 어. 이제 한 시간 남았네. 이주백 시간 너무 좋아. 항상 노력해줘서 고마워.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감사합니다 애저택님. 백 개 고맙습니다. 어. 와 포항 공고 포항 공과 공고래 포항 공과 어 변리사. 근데 모솔로 나온다며. 아 키가 좀 작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결국은 서류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키 작은 남자나 못생긴 남자는. 아 진짜? 키도? 그치 여자들 그러니까 뭐 뭔가 그 기준을 내가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스펙과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런 남자들은 많아. 어. 근데 서류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지. 키 작은 남자 애초에 거르는 거지. 믿고 거르는 것처럼. 어. 주영이한테 물어봐. 160 만날 수 있냐고. 근데 참 160이면 나랑 차이가 안 나니까. 만날 수 있어? 솔직하게 말해. 남자로 진짜.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그래 어, 그게 내가 말한 그거야. 믿고 거른다. 키 작은 남자 믿고 거른다. 믿고. 못생긴 건 좀 커버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요즘 개성시대라서 꾸미기 나름이야 솔직히. 못생긴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뭔가 음침하게 못생긴 게 있고 되게 귀엽게 못생긴 게 있고 되게 남자답게 못생긴 게 있고 유쾌하게 못생긴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못생긴 것도 타입이 있어. 근데 요즘에는 못생겨도 진짜 옷 잘 입고 스타일 자기 잘 꾸밀 줄 알면은 그게 약간 개성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제 못생긴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여자 근데 아주 젊고 아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여자들은 좀 뭔가 그 아직 외모를 많이 보는 경우는 좀 있지. 연예인 같은 외모를 막 원하겠지 좀. 그치 그치. 아이돌 같고 10대 애들은 좀 이제 외모 많이 보겠지. 와. 뭐 하시는 분이래? 위에 제목이 뭐였어? 몰라?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 여자라는데. 아, 피트니스 대회가 이런 그 근육 이런 게 아니네. 근데 피트니스 대회라는 게 애초에 그냥 그 취지 자체가 보디빌더랑은 좀 결이 다르지. 피트니스는 약간 그 삶이랑 체육이랑 같이 녹아들면서 약간 좀 그런 걸 추구하는 거지. 어. 건강. 아, 난 보디빌더라고 그거라 생각했어.
배민 라이더 정책 변경, 전과자 라이더 퇴출한다는데? 아, 야,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개나 소나 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거네. 그러네. 원래 모든 일에 진입장벽이 낮으면 그 일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겨. 사실 그렇잖아. 중고차, 그 뭐야, 폰, 그리고 배달 다 멸시받잖아, 약간. 맞지, 사회적으로. 원래 모든 일들이 진입 장벽이 낮고 허들이 낮으면 욕을 처먹어요. 예, 그 인식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왜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워커드 원 코트 컷이야. 난 정가가 없는데. 미안한데 정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 그 라이더스 갤러리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네. 이거 근데 잘못 그 해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겠다. 이게 배달이 약간 중독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 나가면 일단 무조건 수중에 돈을 쥘 수 있고 그 날씨적으로 굉장히 좀 빡센 날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날이건 자주 나가고 하면은 돈이 모인대. 사실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고. 왜냐면 스쿼트 존나 편하거든. 그리고 한 동네에서만 하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어린애들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빠진대. 배달 쪽으로. 회사 관두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전에 한창 수요 지렸을 때. 코로나 때문에. 흡연충들 시청 금지 영상? 아 이거 폐구나. 폐 사람 폐인데 이게 깨끗한 폐 공기주입한 결과 이렇게 숨 쉬는데 그 흡연자의 폐. 근데 저런 거 특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야. 존나 극단적인데 10대부터 담배 펴갖고 90세, 90몇 세까지 정정하신 어르신이거든? 하루에 한 컵씩 폈는데? 암세포가 없어. 결국 뭐냐? 결국 유전이야. 암도 유전이야, 암도. 랜덤. 암도 유전이야. 호불호 갈리는 중국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호불호가 갈려? 불호가 없을 것 같은데? 7,000원에 이 정도면? 밥 준비하자. 아 맞.. 맞.. 맞겠지?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나. 극호야. 근데 이런 거 특! 우리 집 주변에 없음. 보인다. 커뮤니에서 본 좋은 곳들 우리 집 주변에 없음. 걸그룹 어벤져스? 아 SM이 확실히 걸그룹이 많으니까. 보아, 소녀시대, 태연, 효연, 레드벨벳, 슬기, 웬디, 에스파, 카리나, 윈터. 보아, 태연, 효연. 그럼 효연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벤져스의 그 호크아이네. 그치? 보아가 캡틴 아메리카고, 태연이 아이언맨, 효연이 약간 호크아이 그 느낌이네. 뭐 베놈이야. 베놈은 심했지. 베놈은 개해바지.
부산에서만 파는 튀김이라는데 쥐포튀김. 별로 근데 놀랄 것도 없네. 맛있겠지. 당연히 맛있겠지. 그렇게 오래 안 됐나 보네. 어. 오케이, 요 정도까지 볼까요? 옷이 이제 다 한 것 같아. 다 민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볼게요. 예. 아 근데 내려도 내려도 뭔가 새로운 게 다 있으니까 씨. 맞네 진짜. 코로나 시대라서 남자친구랑 140일 동안 하관 안 까고 사귀었다고? 키스는 어떻게 했어? 키스도 못한 거야? 남자가 병신이네.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고 있어. 오슈에서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된다니까 카페를. 진짜 계속 보게 돼 카페를. 진짜 미친 듯이 보게 돼. 시도 때도 없이.